좀 먹어봐야 되는데.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예. 어떻게 이게 박수를 자는 건가요? 우아하게 해야 되는 거네. 아 그래. 네. 아 이렇게 네. 레스토랑인데 좀 우아하게 다시 한번 이걸 앞에다 깔고. 와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아저씨랑 저랑 틀려요. 왜 달라요? 왜요? 이거 양고기죠. 예 양갈비와 양갈비. 예 와규 등심 스테이크 둘 중에. 와규. 와규는 뭐예요? 아 와규라는 거는 일본 고베의 일본 화우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호주로 넘어가서 거기서 개량종으로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입니다. 아 와규. 예, 소고기의 캐비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소입니다. 그렇구나. 소고기의 캐비어. 캐비어. 소고기의 캐비어. 캐비어. 그러면 거의 최고라는 거예요. 아. 캐비어 정도의 아, 이거는, 찬사를 받을 정도. 이거는 이렇게 한 번 딱 뜯고 안 먹어 안 먹어. 어? 이렇게 한 번에 딱 뜯는 거예요? 보여주세요. 아,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. 어머 친나 먹어. 형님 보여주세요. 식식 원 정답 이렇게 뜯으면 되나? 예. 아니 칼로 보여주세요. 아니 괜찮아요. 좀 편하신 대로 드세요. 원래 예, 양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니 드셔주세요. 아니 괜찮아요. 형 왜 그러세요? 아니 저 양갈비 할게요. 갈비집이 아니란 게. 양고기 별로 양고기가 양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. 오 맛있다. 진짜? 저는 사실 양보단 질이에요. 짜놨어요.